안녕하십니까. 서울금융국 상담센터의 중앙센터에서 근무하는 황상진 상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시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 상담관입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재무관리 상담을 통해서 가계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채무재정제도 지원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고 주거나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채무조정제도와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서울회생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계된 서울시민의 사례인데요. 기초생활수급비 50만 원 중에 35만 원을 입금하는 데 오랜 기간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를 했고요. 5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채권 추심 때문에 좀 지쳐있는 상태로 방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따뜻하게 커피 한 잔을 드렸더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드셨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고 앞으로도 진심과 따뜻함을 담아서 상담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의료비로 약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10년이 넘게 갚으려 노력했지만 계속 늘어나는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 본인의 결혼까지 포기하셨던 분인데요. 그런 분이 저희 센터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빚 때문에 고민 중이거나 힘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빚이 없어진 경우라도 재무관리 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정경제를 꾸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비상구 1644-012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황상진, 김성훈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